오랜만에. 그건 일주일 넘게 비만 계속 내리고 사람도 우울해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도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다시 계곡에 한번 가보고 찬물도 좀 길어오고 그래서 근 일주일간 비온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새소리, 물소리, 바람소리 들으면서 한번 가보려고요. 강지들도 오래간만에 날씨가 좋으니까. 근데 일단 길이 다 없어졌어요. 그 사이에. 아유. 비가 오니까 제가 예초기 작업도 못하고 해서 길이 다 그냥 뭐 죽어져서 사람 다니는 길이 칡덩굴로 다 간혹 이렇게 엉겅퀴 같은 거 그리고 고미줄 다 쳐놓고 엉겅퀴 길이 다 없어졌네요. 이제 해가 뜨고 날이 개면 이제 길을 복구하는 게 우선이겠네요. 제가 계곡에서 한 번씩 앉아있는 저 의자도 외롭게 나 홀로 물소리 좀 들으시고 받아서 녹차를
혹시나 지금 더운 곳에 있으시다면 우리 물소리 좀 들으시고 마음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 내려놓으세요. 소리 명상 좀 하세요.